네, 다시 전북 무주로 돌아왔습니다. 2021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파이널스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 마지막 날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준비한 중계로 준비한 마지막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그 마지막 경기의 주인공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시는 신유빈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에 맞서는 최효주 선수 두 선수의 맞대결이 마지막에 잡혀 있고 이 경기를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효주 신유빈 이 두 선수의 대결 경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유빈 선수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지만 최효주 선수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더욱이 최효주 선수에게는 이 한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최효주 선수는 남은 경기가 이 경기 포함해서 두 경기 또 그 다음 상대가 또 만만치 않은 상대 양하은 선수인데 두 경기에서 일단은 승리를 좀 거두면 일단은 진출이 확정이 됩니다. 선발이. 그렇습니다. 네. 반면 신유빈 선수는 어제 이미 모든 걸 다 끝내놨어요. 네. 그 경기는 한 경기 남았습니다만. 네. 뭐 좀 홀가분하게 경기를 펼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 어떤 경기가 될지 두 선수의 경기로 이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주 선수는 세계 랭킹 64위. 이번 도쿄올림픽 국가대표에 뽑혀서 올림픽에서 또 활약을 했던 선수. 팬들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저희가 올림픽 리허설 경기에서도 최효주 선수의 경기를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실력이 있고요. 파괴력도 있고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아직은 좀 경험이 없고 또 많은 선수들을 상대해보지 못했고 그런 큰 무대에 서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기량에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단체전의 그 벽을 좀 넘지 못하고 말았는데요. 네. 좀 스스로도 좀 실망한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좀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그렇군요. 이 선발전을 좀 치르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최효주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선수가 또 흐름이 좋을 때는 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잖아요. 폭발력을. 무서운 폭발력을 보여줘요. 예. 저 자그마한 체구에서 어떻게 저렇게 폭발력이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야무지게 또 탁구를 하는 선수가 최효주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 손목의 힘이 아주 강력한 선수처럼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삐약이 신유빈 선수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아마 팬들이 네.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네. 자, 어제까지 전승을 거두면서 엄청난 모습인데 전승도 전승이지만 게임을 두 게임밖에 내주지 않았어요. 아, 네. 네. 아, 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또 조금 17살 선수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조금씩 이렇게 원숙함을 좀 더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애어른 같은 코트에서는. 예, 맞습니다. 네. 17살인데 오히려 언니들보다도 좀 더 안정된 플레이를 펼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팬들도 동일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를 할 때 신유빈 선수의 그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성숙함이 느껴질 텐데 또 어제 또 인터뷰를 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인터뷰에서는 영락없는 또 17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유빈 선수가 상대해야 될 선수들은 뭐 중국, 일본 그렇죠. 뭐 이런 선수들 아닙니까? 공 세기가 다른데요. 이런 세기가 다른 공을 맞받았을 때도 버티고 견디고 또 그 공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파워와 어떤 기술을 좀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숙제입니다. 앞으로. 예. 그러나 성장 속도와 또 경기를 할 때 스타일을 보면 그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희망,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신유빈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최효주 선수. 예. 예, 신유빈 선수 지금 뭐 잠깐 연습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요. 저렇게 좋은 아치를 그리는 스윙이에요. 네. 뻣뻣하지 않고 유연하면서 마치 이렇게 채찍이 돌아가듯이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채찍이 돌아가듯이 그런 원심력을 잘 이용하는 스윙인데요. 우리 어린 선수들, 꿈나무 선수들이 저런 탑법, 저런 스윙을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탑법이 좋은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팬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런 탑법을 할 때 공의 좀 스피드와 회전을 좀 줄 수가 있고요. 또 순간적으로 저렇게 손목이 돌아가면서 몸통이 돌아가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코스도 조금 더 자유롭게 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네. 어려운 공이 왔을 때도 저런 스윙을 하게 되면 좀 공의 안정성을 좀 높일 수가 있거든요. 뻣뻣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저런 모습에서의 임팩트와 스윙, 손목 움직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 네. 갖추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자, 네. 반면에 우리 최효주 선수 손목을 좀 잘 쓰고 있고요. 순간 임팩트가 참 좋은데요. 저런 임팩트도 저희 차세대 선수들이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효주 선수의 또 매력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순간 폭발할 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그런 저돌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 저돌적인 폭주 기관차가 이제 거리만 늘리면 되거든요. 네. 아직은 조금 짧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한 번, 두 번 네. 좋은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네, 연결력인데요. 그런 랠리 능력인데 네. 이제 이걸 이제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키워갈 수 있거든요. 네, 98년생입니다. 최효주 선수. 네. 네. 아직 어리고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 그리고 또 그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던 게 국제대회 단식 우승도 있고. 아, 그럼요. 네, 자그레브 오픈 단식. 세계 랭크들도 많이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모습 때문에 최효주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 네. 네. 자동차로 따지면 이 운행할 수 있는 거리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가능성을 봐주시면서 이 경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신유빈 선수가 공격으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저런 모습이거든요. 신유빈 선수 지금 공이 길게 오자 몸통의 회전력과 손목의 원심력을 잘 이용하는 탑스핀을 했는데요. 아, 좋아요. 네. 아주 유연하고 유려하고 빠르고 경쾌합니다. 그런 대처가 훌륭한 신유빈. 아, 이번에도 신유빈 선수가 잘 받아 넘기면서 최효주 선수의 범실을 유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라켓도 잘 잡았어요. 신유빈 선수가 엄지 손가락을 많이 내려가지고 손목의 유연성이 좀 낭창낭창한 부채 같은 그런 식으로 지금 라켓을 쥐고 치고 있거든요. 라켓 한번 엄지의 위치 네. 참 좋아 보입니다. 네. 또 세계 탑 랭커들이 엄지를 저렇게 좀 이렇게 내려서 약간 굽혀서 잡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저 강력하게 네. 권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어린 청소년, 선수들? 예, 어린 선수들을 또 지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또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 동호회 분들도 시작할 때 저런 모습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라켓을 쥐는 게 참 중요한데요. 박지원 감독님의 라켓처럼 예, 라켓에 대한 강의가 잠시 있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해서요. 네. 자, 최효주 선수가 또 포인트를 하나 땄는데 위력적인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번에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서브 포인트 신유빈. 네, 하회전 서브였는데요. 최효주 선수가 신유빈 선수의 공격력이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짧게 주려고 하다가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예. 아, 네. 손가락을 움트리지 말고 조금 더 펴서 서브해라. 네. 네, 그렇게 해서 심판께서 주문을 했습니다. 네. 자, 신유빈 다시 포인트를 땁니다. 이 서브 넣을 때 이 공을 감추지 말라는 의미로 네네, 맞습니다. 예, 해석을 해야 되고 그게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세 포인트 뒤져 있는 최효주의 서브 이어집니다. 최효주! 자, 성공해냅니다. 네, 코스 좋았죠, 최효주. 네, 공을 강하게 칠 수 없자 약간 스핀을 주면서 백사이드 깊숙이 신유빈 선수의 몸이 약간 미들에 몰려 있었거든요. 네. 백사이드 깊숙이 몰면서 범실을 유도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유빈 네트 맞고 나갑니다. 최효주가 한 점 더 따라붙습니다. 네, 신유빈 백 탑스핀 했는데 조금 얇았어요. 저렇게 얇으면 공의 그 비거리가 좀 짧아지면서 네트에 걸리거나 맞거든요. 네. 최효주 그리고 신유빈의 대결, 신유빈의 서브, 신유빈 공격! 네. 조그만한 틈만 있으면 신유빈은 바로 강한 공격으로 또 몰아붙입니다. 네, 몸통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아까 채찍 이야기 했는데요. 채찍이 돌아가는 원리로 스피드를 내는 포 탑스핀인데요. 네.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워가 느껴졌어요. 다시 한번 끌어나 맞받아치는 최효주입니다. 나도 있다. 최효주 선수도 예. 깊숙이 돌아오자 예, 이동해서 예, 허리를 반대쪽으로 꺾으면서 네. 예, 스핀을 했는데요. 대단하네요. 네, 아주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최효주의 이런 폭발력이 있어요. 장점이고요. 네, 있어요. 네, 그런 모습을 계속 꾸준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최효주 선수는 예, 백사이드의 백쪽에 예, 그 핀플러브를 좀 달고 있는데요. 공을 때리거든요. 이토 위마 선수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은 공을 좀 치면서 좀 거리가 좀 멀었죠. 네.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최효주가 잘 넘겼고 신유빈은 받아칠 수 없었습니다. 5대 6. 자, 초반에 신유빈이 좀 이끌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스코어는 지금 한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효주 전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유빈 최효주!
살짝 나가고 마는군요. 아, 두 선수가 이 공격 본능이 다 있네요. 네. 신유빈 선수가 지금 서브 이후에 3구 선제를 했는데요. 이제 저런 게 좋아요. 저렇게 선제를 하려고 하다가 공이 좀 짧게 원바운드로 떨어졌거든요. 이때 힘을 풀고 가볍게 스핀만 주면서 공을 낮게 보내야 되는데 힘을 준 상태로 저 공을 치게 되면 실수가 나오거든요. 네. 이제 저런 완급 조절, 저런 스위치가 신유빈이 좋은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엔 나갔습니다. 최유준은 서브 좋아요. 예. 지금 훅서브였는데요. 사이드 스핀이 들어가 지만 백스핀이 함께 들어가는 훅서브였는데 저 회전량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최효주의 서브 한 포인트 차이. 신유빈 백핸드 받았고요. 다시 최효주. 아, 동점을 만듭니다. 네, 역동작 서브였는데요. 최효주도 흐름이 좋고요. 그렇습니다. 최효주 같은 넣은 저 서브를 남자 선수들이 많이 넣는데요. 그냥 약칭 YG 서브라고도 하고요. 아, 네. 또 정식 용어가 있어요. 리버스로 시작되는 정식 용어가 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요. 네.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YG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댓글에서 제가 그거 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정식 명칭은 이거다라고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영어로 아주 긴 이름인데요. 네. 이게 예, 예, 자주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신유빈 선수가 다시 한 포인트를 앞서 있습니다. 최효주 짧게 신유빈 살짝 뜨자 곧바로 자, 이 푸시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예, 플릭인데 아주 가벼운 동작, 예. 경쾌한 동작이었죠. 그렇습니다.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신유빈,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최효주입니다. 자, 유연함과 빨력 맞대결. 자, 신유빈 네트 걸립니다. 네, 최효준 손목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네. 손목의 강점이 서브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횡회전이 들어갔지만 하회전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횡회전인 줄 알고 리시브 플릭을 하다가 네트에 걸리고 마른 신유빈입니다. 아, 이번에도 네. 걸렸어요. 동점 만드는 최효준입니다. 네, 9대9. 역동작 서브인데요. 회전량이 많아요. 네. 자, 최효주 선수가 앞선 경기 오늘 한 게임이 있었고 신유빈 선수는 이게 마지막 경기이자 오늘의 첫 경기거든요. 이번 대회. 자, 이 최효주 선수는 앞선 경기 김하영 선수에게 4대3 풀 경기까지 풀 게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고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흐름을 가지고 가는 최효주인데요. 최효주 공격 신유빈도 받아칩니다. 신유빈 최효주 다시 신유빈 랠리 강한 랠리 신유빈이 승리합니다. 자, 폭발력 최효주라고 했는데 네. 신유빈의 폭발력도 엄청나잖아요. 네, 지금 최효주가 전방에서 압박을 많이 했고요. 전진에서 압박을 했고요. 13구까지 갔군요. 예. 신유빈 선수가 약간 중진에 물러서가지고 그 압박이 있는 공을 다 견뎌냈어요. 아, 그렇군요. 그냥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견디면서 본인의 임팩트를 가지고 스핀들을 해냈는데요. 예, 칭찬 받아야 됩니다. 두 선수 모두 파워가 느껴졌던 장면. 네, 두 선수 모두 칭찬 받아야 됩니다. 네, 남자 선수 못지않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최효주가 이번엔 받아봤습니다만 길게 벗어나면서 첫 번째 게임이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게임 신유빈 선수가 최효주 선수를 제압합니다. 네, 신유빈 선수가 저렇게 안정된 스텝을 밟으면서 압박을 해와도 안정된 스텝을 밟으면서 양핸드 스핀들을 정확하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수 있어요. 저런 선수 흔들려주고 좀 뚫려줘야 되는데 신유빈 선수가 저걸 다 받아내고 있네요. 자, 신유빈 선수의 공격 분포도를 보고 계십니다. 전략적인 공격 분포도일까요? 상당히 네. 중진과 한쪽으로 치우친 공격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 상대 선수가 핀풀 러버를 갖고 있을 때는 그쪽으로 좀 많이 몰게 되거든요, 공격 선수들이. 네. 아닌 게 아니라 미들과 백사이드로 많이 몰았죠. 그렇습니다. 최효주 선수의 공격 분포도 확인하고 계십니다. 미들 쪽으로 많이 밀었네요. 네, 그리고 포사이드로 또 많이 밀었고요. 그렇습니다. 최효주 선수가 보내기에는 백사이드 직선보다는 대각선 포사이드가 쉽기 때문에 포사이드로 좀 많이 분포도가 나왔네요. 네, 신유빈 선수의 모습인데 최효주 선수의 강한 저항을 뿌리치고 첫 번째 게임을 따냈습니다. 이 많은 팬들이 신유빈 선수 때문에 올림픽에서 이 탁구에 입덕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아주 예. 고마운 현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임 설명해 주신 건 신유빈이 왜 잘하고 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신유빈 선수가
초등학교 그 이전부터 저희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인데 네. 그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세가 빠르다. 그래서 저희가 좀 흥분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자, 전문가가 보는 그 이유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최효주! 아, 최효주 폭발력 보여주네요. 아, 최효주 선수는 진짜 신유빈 선수랑 같이 서 있기 때문에 신장의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보면 더 작게 느껴지는데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만 최효준 선수는 백사이드에 왔을 때 핀풀로 좀 더 강력한 공을 쳐내야 돼요. 네. 그래야 상대의 공이 좀 들리게 되고 자신의 장기인 포핸드 탑스핀까지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신유빈 선수가 기습적인 서브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1대 1 두 번째 게임 들어가는 서브였죠. 그렇습니다. 최효주의 서브. 찬스. 신유빈 나갑니다. 그리였는데요. 네. 신유빈 선수 한참 동안 테이블 앞에 서 있었는데요. 예. 공에 백스핀이 먹지 않는 너클성 짧은 볼이었는데 임팩트가 좀 길었죠. 그렇습니다. 최효주의 서브. 떴어요. 자, 떴습니다. 그러나 신유빈이 이겨냈고 최효주의 범실이 좀 가깝나요? 아, 네,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효주 선수가 백핸드로 선제를 할 때, 공격할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생각보다 좀 약하게 치면서 그 다음 공에서 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백사이드에서는 조금 더 공을 세게 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효주가 넷입니다. 아, 넷이 먼저였군요. 네. 네. 그래서 최효주 선수가 동작을 하다 말았죠. 아, 그랬군요. 레시 선언이 됐고요. 네. 2대 2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신유빈 백핸드. 저걸 받네요, 신유빈. 야. 야,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신유빈이 잘 뺏고 이걸 받았거든요. 예, 이거를 최효주가 빠르게 잘 받았는데요. 신유빈이 그거를 한 번도 움직이면서 앞에서 그걸 받아냈는데 저런 공에 라켓은 맞출 수 있지만 저렇게 안전하게 송구하기는 쉽지 않은데 최효주도 잘했지만 신유빈이 더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효주가 이번에는 한번 대봤는데 나가고 네, 말았습니다. 최효주 입장에서는 저런 공들이 신유빈이 받아내면 약간 좀 기가 꺾일 수 있는데요. 네. 상당히 또 가장 가까이서 테이블 앞에서 맞붙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싸움도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최효주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멘탈을 정리하고 신유빈을 상대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최효주 입장에서는 더 강한 공을 쳐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나가고 말았습니다. 쉽지 않은 게 신유빈 선수가 공을 잘 치도록 강하게 때리도록 내버려두는 편안한 공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유빈이 유연성도 가지고 있고요. 순간적으로 그 손목을 쓰는 그 각이 너무나 부드럽고 좋기 때문에 네. 본인이 맛만 먹으면 스핀을 줄 수도 있고 스피드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가 까다로운 것이죠. 자, 이번에도 최효주가 정말 방향도 잘 바꿔가면서 공략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엔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최효주의 공이 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신유빈 선수가 각을 많이 뺐어요. 아, 네. 네, 각을 빼지 않았다면 최효주 선수의 그 백핸드가 들어갔을 텐데요. 자, 최효주도 자, 뜹니다. 그러나 네트 맞고 나갑니다. 신유빈의 범실. 예, 신유빈의 범실이었어요. 네. 최효주 선수 공을 좀 잘 깎았고요. 약간 백스핀이 들어가는 공이었는데 임팩트가 좀 힘이 약했죠. 신유빈 선수. 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최효주 잘했어요. 저렇게 좀 압박하는 공처리 필요합니다. 7대 3입니다. 두 번째 게임 앞서 있는 신유빈. 최효주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짧게 길게 신유빈. 네, 네. 최효주의 공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잘 했는데요. 신유빈이 그 공을 코스까지 변화시키면서 받아내네요. 최효주가 지금 그 앞선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거든요. 다 해보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역부족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만큼 좀 신유빈 선수가 좀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효주가 시도하는 게 뭐 약하거나 밋밋하거나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런데 신유빈이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8대 4 넉점 차. 이제 최효주 선수 같은 스타일의 스타 플레이어가 세계적인 선수가 이토 비만인데요. 아, 네. 이토 비만은 백핸드에서 조금 더 강약 조절, 스피드 조절
그리고 드롭샷까지 조금 더 다양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최효주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좀 만들어가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입니다. 아, 지금은 최효주가 정말 잘했습니다. 네. 압박 잘했죠. 그렇죠. 자, 그런 최효주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효주가 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중국 선수들이나 뭐 또 일본의 이토미마 같은 선수들과 상대할 때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신유빈 허를 찔러버립니다. 조그만한 빈틈도 신유빈에게는 네, 조선 안 되겠습니다. 손목이 돌아가는 각도가 참 좋아요. 예, 이렇게 손목이 아치를 그리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부드러운데 저 부드러움에서 이제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 최효주 강하게 한번 때려봤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게임 포인트 신유빈입니다. 10대 5. 신유빈이 예, 두 번의 게임밖에 두 게임밖에 내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첫 게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게임을 또 따냅니다. 11대 5. 신유빈 선수가 두 번째 게임까지 획득합니다.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네, 신유빈 선수는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서 플레이하고 있고요. 최유주 선수는 이제 스피드와 회전과 코스와 강약 조절까지 잘 해내고 있는 신유빈 선수를 상대하면서 좀 어렵게 플레이를 펼쳐가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최유주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모든 공을 조금 더 강하게 치는 방법이 네. 하나가 남았는데 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면 이제 범실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신유빈 선수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승부를 걸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최유주 입장에서. 네. 네. 자, 신유빈 선수는 이 대회 이제 3일째 마지막 날인데 처음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몸도 아직 안 좋고 힘들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네. 네,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17살은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네. 아픈데도 많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네. 조심스럽게 그거는 저 몸 아파요 몸 좀 쑤셔요 이제 그런 걸 저희들에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인데 네. 잘 극복해내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신유빈 선수가 앞으로 대결해야 될 선수들은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뭐 싱가포르 이런 선수들 아닙니까? 네. 아, 네, 잘하고 있지만 신유빈 선수 더 세기를 키워야 되고요. 센 공을 함께 받아내는 그거를 버텨내는 능력도 분명히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네, 신유빈 선수에게 반대하지 않으시네요. 계속 요구하는 게 많으세요. 네, 네, 또 청소년에서는 제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청소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청소년 세계대회가 있다면 신유빈 선수가 나가야 하고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포인트 연속 최효주가 먼저 따내고 있는 세 번째 게임. 신유빈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짧게 넘기지 못하는 최효주. 자, 최효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리시브도 평범하게 하지 않고 공을 많이 찍었거든요. 아랫면을 강하게 쳤는데 걸리고 말았죠. 야, 뜨면 여지없이 막 강한 공격인데 나가고 말았어요. 신유빈. 네. 최효주 선수의 리시브가 좀 살짝 불안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게 좀 자꾸 아웃되고 있는데요. 신유빈 선수 포핸드 플릭을 할 때 조금 길어요. 임팩트가 조금 더 짧고 빨라야 공이 들어갑니다. 신유빈 바로 공격. 네. 최효주가 조금은 당황한 듯 멀리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가 그 부드러움을 이용해서 공에 마찰을 많이 줘요. 많이 주면은 공이 계속해서 그 속도와 회전량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상대방 코트에 꽂힐 때는 그 스핀이 살아나면서 공이 튀는데요. 이거를 최효주 선수가 지금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렛입니다. 다시 최효주. 신유빈 받아낼 거 최효주. 그렇죠. 자, 세기를 더했습니다. 이번에 세기를 더했어요. 그 이전에 백에서 이렇게 툭 쳐주는 날카롭게 툭 쳐주는 이 공이 좋았기 때문에 포 탑스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이죠. 네. 계속해서 좀 저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유주 입장에서는 이번 게임을 반드시 따내야 신유빈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압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상대가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공 구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유주가 그런 거 할 때는 또 잘하는데 이번에는 리시브가 나빴군요. 그대로 네. 나갔습니다.
신유빈 선수의 그런 공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리시브에 좀 힘을 주고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범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우주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또 네. 도전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도 눌렀죠. 네. 네. 네, 저렇게 좀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만한 공 스피드를 줄 필요가 있어요. 네. 신유빈 선수가 밀렸죠. 자, 최우주가 두 포인트 계속 앞서 있는 세 번째 게임. 짧게 신유빈. 네. 자, 네. 짧게 짧게 넘기다가 신유빈이 길게 뺐는데 최우주가 대처를 못했네요. 아, 네. 신유빈 선수 어려운 공인데 잘 걷어 올렸고요. 최우주 선수 저거를 조금 더 임팩트를 좀 짧고 빠르게 주면서 좀 더 쳐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히려 더 성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우주 찬스볼 최우주 그렇죠. 자 이겨냅니다. 최우주 포인트 6-4. 네, 최우주 선수 스피드를 주는 탑 스피는 아니었는데요. 예, 몸의 중심을 좀 잡아놓고 손목을 이용해서 예, 스핀 양을 좀 늘렸거든요. 또 코스도 미들로 변화를 줬고요. 필요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유빈의 서브. 아, 네. 아, 신유빈 네, 서브 깊숙이 잘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자, 순간적으로 최우주 선수 바로 앞에 있는 사이드 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서브가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주 선수는 조금 더 이렇게 몸을 한 번 더 움직이면서 좀 강한 액션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좀 너무 힘이 없는 임팩트였어요. 네. 추격하고 있는 신유빈, 추격당하고 있는 최우주. 쳐야죠. 최우주 네. 성공합니다. 네, 최유주는 이제 이게 좀 살아나야 되는데요. 저렇게 백에서 쳐주는, 강하게 쳐주는, 때려주는 백핸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잘 들어갔을 때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어요. 신유빈 선수는 저렇게 치고 오는 것을 다시 공을 채서 걸 수 있는, 본인의 힘을 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유주도 분위기 타기 시작하면 무서운 선수인데요. 신유빈! 그렇죠. 신유빈! 네. 최유주 받아냈습니다만 나갔습니다. 아, 신유빈 선수가 더 강하게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로 이어지는 탑스핀이었는데요. 연결 동작 좋았고요. 공의 회전량, 스피드, 코스까지 완벽했습니다. 네. 아, 신유빈. 떴어요. 네. 네. 뜨자마자 인정사정 없는 스매시 플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 또 네, 엄청난 소리가 네. 들렸어요. 여기에도 그렇죠. 저 탁구공과 저 러버가 맞부딪혔을 때 그 소리가 경쾌할수록 잘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이 잘 들어가진 않지만 좋은 구질의 공이 그렇죠. 나온다는 네, 네.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우주 선수의 서브 장면 곧바로 네, 워낙 셌죠. 네. 이게 회전량은 좋았는데 공이 떠가는 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떠가는 공 신유빈 선수는 또 바로 이 라켓을 픽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환을 하면서 네, 뜨자 네. 라켓을 열었죠. 각을 좀 두껍게 해서 네. 공의 정면과 아랫면을 강하게 타고 하는 그런 스매시 플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유빈 선수와 최우주 선수의 이번 선발전 맞대결 신유빈 선수로서는 마지막 경기가 되겠고 이미 출전권을 확보했는데 그럼에도 신유빈 선수도 모든 것을 쏟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최우주 선수도 일단은 앞선 경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하영 선수를 잡으면서 유리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7-7 동점. 그러나 게임은 신유빈이 두 게임 먼저 따내고 있는 세 번째 게임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합이 훈련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네. 신유빈 선수가 이걸 잘 알고 본인은 이미 선발됐고 부담 없는 시합이지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또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선수로서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 좋은 태도 때문에 팬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살렸어요! 네. 최우주! 네. 신유빈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최우주는 이걸 네, 확실하게 저거, 끝내버립니다. 네, 최우주 영리하게 잘했고요. 마지막에 신유빈 선수 네, 네트
맞고 테이블 바깥으로 짧게 떨어지는 공 쫓아가는 모습 좋았습니다. 네. 저러면서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최효주 잘 찔렀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스피드. 스피드가 좋은 리시브였습니다. 네. 자, 9대 7. 최효주가 두 포인트 앞서 있고 그리고 이번 게임을 따내기까지 두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둘둘의 차이. 렛. 다시 서브가 최효주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최효주! 스매시 플릭. 아, 스매시 플릭. 네, 완벽했고 강력했습니다. 네, 두 선 다 뜨면은 여지가 없네요. 에, 라켓을 열었죠. 열어서 예. 네, 공의 약간 아랫면, 정면에서 약간 아랫면을 강하게 어택하는 스매시 플릭이었는데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효주가 게임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오늘 경기 처음으로 맞이하는 최효주의 게임 포인트. 그대로 신유빈의 백핸드가 나가면서 이번 게임 최효주가 가지고 갑니다. 11대 7로 승리를 거두는 최효주. 자, 게임 스코어는 2대 1이 되면서 네 번째 게임으로 돌입하겠습니다. 네, 몇 번의 최효주 선수의 그 백핸드 어택 스매시 좋은 게 나왔거든요. 네. 아, 이게 이번 게임을 가져가는 열쇠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최효주 선수는 러버의 특성을 살려서 상대 신유빈 선수를 압박하는, 압박감을 느끼는 백핸드를 좀 많이 구사할 필요가 있겠고요. 신유빈 선수는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그거를 함께 다시 맞스핀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 능력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의 공격 위치 51.9%, 네. 백사이드가 33.3%. 네, 이렇게 공략을 했었던 신유빈 선수였고요. 최효주 선수의 공격 분포도를 또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중진 지역을 많이 공략을 해봤습니다만, 네, 그리고 네. 역시나 포사이드 33.5% 나왔네요. 네, 백사이드는 많이 공격하지 않았던 공격하지 네, 않았던 최효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효주 선수의 대각선이죠. 네. 네, 신유빈 선수의 포사이드는 최효주 선수의 크로스 대각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자부 단식 경기 역시 이 출전권은 일단은 이번 대회에서 신유빈 선수만 먼저 확보해 놓고 있고 최효주 선수가 올라가는 방법은 이 지금 경기와 그리고 그다음 경기에서 한 경기라도 승리를 거두면 유리해지고요. 네, 12점이 돼야만 일단은 좀 상당히 유리해지는 상황. 11점이 되면 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 예, 그렇죠. 예. 다른 테이블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번 게임은 제가 모니터할 수가 없네요. 첫 번째 게임은 보면서 같이 계산하는 경우의 수가 딱 있는데,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꼬이면서 이제 계산이 불가능한 네. 상황이 됐습니다. 자, 나갔죠? 네, 나갔죠. 신유 선수 두 번의 이은 포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한 번은 미들, 한 번은 백사이드 깊숙한 곳이었는데 코스도 좋았지만 그 유연성을 반영한 그 스핀 있는 스피드 있는 탑스핀 참 좋았습니다. 네, 두 포인트를 먼저 내준 최유주의 서브. 자, 서브도 좋았습니다. 서브 포인트 최유주. 네, 선수들이 저런 리시브 실수를 하는 이유가요. 정박자로 하면은 받을 수 있는데 좀 빠른 박자로 상대를 압박하려고 빠르게 밀어내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리시브가 그렇게 살짝 아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최효주 선수가 회심에 이 탑스핀을 매겼는데 신유빈 선수가 그걸 가볍게 받았습니다. 3대 1. 네, 유연하고 예측 능력도 뛰어나요. 자, 이번 서브도 허를 찔렀고요. 그렇지만 예, 받아내지 못하면서 최효주의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살짝 공이 좀 미끄러졌나요? 네. 네. 자, 본인 계산보다는 낮게 뚝 떨어지면서 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최효주 선수가 스핀을 많이 준 것도 아닌데 계산보다 조금 낮게 온 것 같아요. 네. 떴어요. 떴어요. 네, 받았습니다만 강하게 또 한 번! 아, 최효주가 한번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받을 수 없었네요. 네, 최효주가 방향은 읽었거든요. 방향을 네. 읽었는데 신유빈 선수가 라켓을 이렇게 좀 밖으로 젖혀서 약간 커브를 그렸는데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네. 최효주는 마지막 순간에 받아서 일단은 공격으로 전환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방향은 잡았는데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포인트 차 뒤져있는 최효주입니다.
신유빈 반대로. 아, 최효주. 아, 이거 순간 스피드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네. 엄청난 임팩트에 의한 포인트 탑스핀이었는데요. 와, 소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엄청 경쾌한 소리. 이런 폭발력이 있어요. 그렇죠. 최유주. 네. 보통 이 작은 거인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 그 폭발력 때문에. 네. 최효주가 그런 선수입니다. 네, 이번 한 포인트가 그걸 보여. 아, 최효주요. 자, 신유빈의 찬스볼을 잘 받아냈는데. 네. 신유빈 선수가 저기서 중심이 포사이드로 많이, 네, 네, 몰렸는데요. 신유빈 선수 그걸 잘, 그 다음에 백사이드로 오는 공을 쫓아가기 쉽지 않았는데 또 폴짝 뛰면서 그걸 잘 받아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은 최효주의 찬스볼이었잖아요. 아, 예. 최효주 선수가 좀 쉽게 생각했을까요? 범실이었습니다. 네, 최효주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 자, 방향 전환을 계속 해내고 있는데. 신유빈. 신유빈. 네, 포사이드로 좀 많이 몰리면서 쫓아가서 중심이 무너진 것 같은데. 네. 다시 중심 이동을 하면서 백 탑스핀까지 연결을 했거든요. 또 최효주가 먼저 이 방향 전환을 하면서 상대를 좀 몰아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본인이 당하고 말았던 최효주입니다. 신유빈, 예, 타고난 것과 훈련을 통해서 예,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사실 신동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신동이 된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네. 예, 어떤 뭐 재능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그 재능을 계속해서 갈고 닦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신동 뭐 이런 타이틀을 달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유빈 선수도 운동량이 엄청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7-4. 세 포인트 신유빈이 조금 더 벌려놓습니다. 네, 예, 포핸드 깊숙이 찔러주는 푸시 빠르고 정확하고 깊었습니다. 신유빈, 예, 좋은 리시브가 나왔죠. 최효주 짧은 서브. 아, 최효주 떴어요. 놓치지 않았던 최효주의 기습 공격. 아, 최효주의 저 네트 앞에 짧게 떴을 때 가져가는 저 스매시 플릭 아주 빠르고 경쾌하고 공의 스피드도 좋고 참 좋습니다. 네. 7-5 두 포인트 차이. 자, 많은 분들이 또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관심이 많은 경기일 것입니다. 네. 아, 네트에 걸리면서 8-5. 네, 신유빈도 손목 좋죠. 그렇죠. 네,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넣는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뱉거든요. 공의 밑면을 베면서 백회전을 많이 가져간 서브였습니다. 신유빈 백핸드.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그 최유주 선수, 예, 이번에 디펜스를 하면서, 예, 공을 살짝 죽이는 디펜스였어요. 아주 잘했고요. 신유빈 선수 저 공을 칠 때는 조금 더 공의 아랫면을 치면서 공이 네트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산이 좀 잘못되는 바람에 네트 맞고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랠리 끝에 또 신유빈이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9-6. 11점에 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네, 신유빈. 네, 맞습니다. 최유준 잘 뺐고요. 네, 저렇게 깊숙이 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신유빈 선수 저공까지도 이미 쫓아가고 있네요. 네. 발이. 발이 쫓아가고 있다는 건 빠른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번에도 신유빈 포인트예요. 예측 능력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벌써 예측해서. 와. 풀 스윙이었거든요. 저걸 네. 기다렸다가 받아내네요. 저거는 좀 네. 예, 연습도 연습이지만 타고난 쪽에 무게 네. 중심을 좀 둬야 되겠습니다. 감각이 좀 있어요. 네. 자, 게임 포인트에서 신유빈 선수가 또 포인트를 따내면서 네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옵니다. 게임 스코어 3-1로 신유빈 선수가 두 게임 차로 도망가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한 두세 포인트 최유주 선수가 굉장히 잘한 그 공격이 있었어요. 네. 잘 갈라졌고 스피드도 좋았고 예, 코스도 깊었는데 신유빈 선수가 그거를 다 쫓아가면서 걷어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역습을 해냈거든요. 또 본인이 풀스윙으로 탑스핀을 해냈는데 그걸 기다렸다 받아내고 하면서 좀 기세가 꺾인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네, 최효주 선수의 득점이 있습니다. 중진 지역에서 42.9%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득점 시의 속도가 35.7km 네. 속도를 보여줍니다. 네. 포백 사이드는 균등하네요. 네, 신유빈 선수는 이번엔 중진 지역은 0%인데 네. 좌우에서 포인트를 다 기록을 했고 평균 속도가 46.5km. 네, 저 미드를 공략하지 않았다는 건요. 자신의 그 파워에 자신이 있다는 연결력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네, 그만큼
사이드로 많이 압박하면서 자신의 공격력을 믿었네요. 그렇군요. 자, 2021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파견할 선수들을 선발하는 선발전 마지막 날 경기 신유빈 선수와 최효주 선수의 경기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유빈 선수는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 최효주 선수는 이 경기 다음에 한 경기가 더 남아있는데 양하은 선수의 경기가 더 남아있고요. 또 이 경기를 픽셀스코프에서 개발한 픽셀캐스트라는 플랫폼으로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셔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경기장에 이 경기를 위한 카메라가 10대 가까이가 있는데요. 네네. 무인 카메라고 자동화 카메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초고속 카메라 2대 그리고 공의 궤적을 추적하는 카메라 3대. 자, 그리고 곳곳에 카메라들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좀 안정되고 또 다양한 그런 방송을 좀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영상을 제공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좀 해설하는 그 즐거움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트래킹 시스템이에요. 자동으로 네. 선수를 따라가는 카메라입니다.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계 보시는 분들이 뭔가 좀 다르다는 걸 좀 느끼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좀 예. 신기하기도 해요. 무인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해낼 수 있는지.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함께 하시는 스태프들이 감독님들이 아니라 박사님들입니다. 연구원들이고요. 예. 자, 이렇게 네. 중계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유빈. 잘 버텼어요. 네. 네. 신유빈 선수가 이번에는 풀 파워를 내지 않고 그냥 코스만 좀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신유빈 선수의 좀 실책입니다. 네. 또 반대로 최효주 선수는 아주 잘 지켰고요. 아, 그럼요. 예. 자, 최효주가 다섯 번째 게임 초반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네, 네 번째 게임을 내주면서 본인이 잘했는데도 내줬거든요. 네. 좀 기세가 꺾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스타트 좋습니다. 최효주. 다시 최효주. 신유빈도 밀리지 않습니다. 최효주. 네. 와. 아, 신유빈 포인트 가져가는군요. 와. 네. 아, 최효주가 가져가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이거를요. 네, 잘 쫓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어깨가 축이 되는 예, 팔을 완전히 뻗어버리는 예, 풀스윙의 탑스핀이었는데요. 여자 선수에게 나오기 어려운 스윙인데 네. 이렇게 자꾸 여자 남자 이렇게 구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제가 잘 보지 못했던 스윙이어서 신유빈 선수 예, 저렇게 해서도 백 탑스핀을 성공해내네요. 네. 자, 점점 성장하고 있는 신유빈. 신유빈 선수가 이 상대에 따라서 본인이 대처해야 되는 것들을 다 바꾸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타고난 거, 네, 어떤 네. 그런 재능. 예,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꾸 신유빈 하게 되는데요. 네. 저렇게 좋은 게 나올 때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자, 최효주 선수가 진짜 지금 최효주 선수도 지난 이 리허설 때 올림픽 리허설 때 했었던 주철이 선수와의 경기처럼 네.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럼요. 네. 네.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어요. 그걸 또 신유빈 선수가 이겨내면서 멋진 장면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신유빈. 네, 네. 이번에는 받지 못합니다. 펼쳐지지 않고 말았습니다. 네, 최효주가 이제 큰 동작을 가져가지 않고 저 작은 동작을 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스핀 양만 좀 주면서 공을 좀 낮게 보내면서 찬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좋은 작전입니다. 자, 그러나 다섯 번째 게임은 최효주가 앞서 있습니다. 아, 최효주. 최효주가 분명히 노렸던 건데요. 네. 예, 예측을 했는데 간파를 한 것이죠. 네. 신유빈 선수가 회전량이 좋았어요. 서브에 네. 튀어오르는 서브였는데요. 그러면서 나가고 말았어요. 최효주가 너무나 아쉬웠던지 네. 두 발을 동시에 부르고 네.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임팩트 좋았는데 라켓 끝을 조금만 더 꺾어줬더라면 숙여줬더라면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들어가야 최효주 신유빈 쳐야죠.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마지막엔 버티지 못하면서 최효주가 하나 더 도망갑니다. 6대 3. 네, 최효주는 지금 이렇게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찬스가 날 때는 저렇게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짧은 스윙을 가지고 좀 버티다가 상대를 몰다가 찬스가 났을 때는 저렇게 강하게 치고 들어가는 플레이 필요합니다. 네. 6대 3. 세 포인트 차. 신유빈 공격. 예. 네, 너무 평범한 푸시를 했어요. 최주 선수. 네. 좀 사이드를 긁든지 커브를 주든지 아니면 짧게 놓든지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좀 어중간한 공이 들어가면서 신유빈 선수의 강한 포핸드 탑스핀에 얻어맞고 말았죠. 자, 최유주는 좀 더 정성을 좀 더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아, 신유빈 곧바로 또 포인트 올리면서 한 점 차로 만듭니다.
조여주의 리시브의 스피드가 없자 바로 이 강한 임팩트를 가져가는 백탑 스핀 참 좋았습니다. 네. 한 포인트 차까지 추격하는 신유빈. 최효주는 또 버텨야 되는데요. 신유빈 최효주. 최효주. 와. 자.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본인도 보여주네요. 네. 그렇지 이번에 상완 손목도 사용했지만 상완을 이용하면서 좀 큰 근육을 쓰면서 큰 네. 동작이 나왔거든요. 좋은 스피드, 좋은 파워가 나왔죠. 아 참 저렇게 잡아내기가 어려운데 저런 공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네. 최효주가 충분히 그런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꾸준히 얼마만큼 이 경기 안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최효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8-5 석점 차. 다섯 번째 게임 최효주가 리드는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나갔죠 신유빈. 신유빈의 네, 범실. 신유빈 선수 리시브 들어오다가 상대의 공이 조금 떠서 좀 강한 스매시 플릭을 했는데요. 하회전이 걸렸기 때문에 네트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최효주는 이번 게임 가지고 오기까지 두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신유빈. 최효주 받았고요. 신유빈 강한 공격 한 점을 좁힙니다. 네, 신유빈 선수가 포핸드 탑스핀을 할 때 그 몸통의 회전력을 가져가기 때문에 스피드도 좋지만 상대가 방향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9-6 최효주는 자 9점까지 왔기 때문에 게임 포인트 올라가야 되는데요. 신유빈 만만치 않습니다. 자, 빠른 공격 대결. 최효주 네트 맞고 나갔군요. 네, 최효주 잘했어요. 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네, 신유빈 선수가 뭐 예, 더 잘한 거거든요. 네. 저렇게 치고 들어오는데도 받으면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뭐 강한 공격의 대결. 뭐 탑스핀을 계속해서 백으로 포핸드로 줬던 두 선수의 대결이었는데. 네. 진검승부를 펼쳐봤는데 신유빈 선수가 승리했네요. 예. 두 포인트 차. 자, 렛입니다. 네. 일단은 네트 맞고 넘어갔던 공이었고요. 다시 한번 서브 기회가 주어집니다. 최효주 입장에서는 빨리 10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나갔어요. 한 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하는 최효주 추격하는 신유빈입니다. 네, 신유빈 선수도 코스를 깊숙이 봤고요. 깊숙이 들어올 때 최효주 선수도 강한 공을 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코스를 좀 깊이 뺐는데 살짝 사이드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최효주에서 또 나갔죠. 결국 동점이 됩니다. 결국 이게 동점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효주 선수가 게임을 가지고 오기까지 남은 점수가 두 포인트였고 신유빈 선수와 포인트 차이는 더 많았는데 신유빈 선수가 이걸 또 동점으로 만드는군요. 네, 마지막 리시브할 때 신유빈 선수가 공의 방향, 그 회전 방향을 읽으면서 자신도 손목을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같이 회전을 주면서 깊숙이 몰았거든요. 네. 좋은 리시브가 나왔어요. 상대 범실을 유도해내는 영리하고 좋은 리시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효주와 신유빈의 대결. 신유빈이 흐름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최효주가 꺾어놔야 되겠습니다. 최효주 신유빈 최효주 최효주 예 네. 결국 게임 포인트에는 최효주가 올라갑니다. 네 그 마지막 마지막 포인트 이전에 그 신유빈 최효주가 손목을 꺾어가지고 상대의 스피드를 줄인 다음에 다시 마지막 공을 쳤거든요. 네 최효주 두 번의 백핸드 좋았습니다. 자 길게 최효주 네트 맞고 나갔네요. 자 이번엔 최효주의 찬스 볼이었는데 예, 최효주 선수 고개를 돌렸는데요. 네 완벽해 보이는 찬스였는데 너무 완벽해서였을까요? 조금 쉽게 치는 듯한 동작이 있었는데 네. 예, 범실이 나왔습니다. 듀스가 되었습니다. 10-10 최효주 연속 범실. 게임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신유빈의 매치 포인트. 네, 최효주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포사이드로 짧게 낮게 빠르게 오는 리시브였는데요. 네. 신유빈의 리시브 참 좋았습니다. 매치 포인트 신유빈. 신유빈. 자, 최효주가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넘기지 못하면서 이 경기까지 신유빈 선수가 가져갑니다. 게임 스코어 4-1. 그리고 신유빈 선수는 모든 경기 전승으로 이번 대회를 마감합니다. 네, 신유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실히 잘 보여준 경기였고요.
예, 본인의 어떤 그 네임 밸류 가치를 증명하는 예, 그런 경기이기도 했는데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거는 마지막 경기고 뭐 승패에 관계없고 선발에 관계없는 그런 시합이었잖아요. 네. 또 체력적으로 지쳐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좋은 태도로 경기한 거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요. 최유주 선수 지긴 했지만 최유주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어떤 미래 가능성을 여실히 좀 보여주는 숙제도 좀 보여줬지만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 최유주 선수에 대해서 좀 많은 박수와 또 응원을 부탁드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 전 거기에서 신유빈 선수가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어떤 경기든 최선을 다하고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독님께도 전달이 됐지만 아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문 선수는 프로거든요. 네. 프로는 테이블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환경에서도 저런 모습을 끝까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게 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막내긴 합니다만 아직 청소년이긴 합니다만 예, 프로의 모습을 보여줬던 신유빈 선수가 이 경기까지 가져가면서 전승으로 이번 대회를 마감하게 됐고 또 최유주 선수의 멋진 모습도 위력적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던 두 선수의 맞대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유주 선수 좋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좀 섬세한 거 또 약간 좀 다양한 공격력 그리고 약간의 부드러움을 조금 더 갖춰간다면 아주 좋은 선수로 훌륭한 선수로 차세대 선수로 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네. 더 좋은 선수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좋은 긍정적인 태도와 모습들이 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했던 모든 경기는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에게 지금 정확한 자료들이 없어서 정리를 네. 못해드리겠는데 아마 오후에 있는 경기까지 다 가야 최종적으로 3명씩 가려질 것 같습니다. 대표 선수들이 네 그렇습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나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기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기를 보시고 또 선수들의 그 모습들을 또 유튜브 채널로는 계속 중계가 됩니다. 저희는 빠지지만 화면은 계속 나가니까요.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경기를 보시는 탁구 팬들 여러분들께서 아마 계산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을 또 공유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댓글에 이렇게 올리면 아마 그런 분들이 또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서로 돕고 한 가족처럼. 예. 캐스터님이 올려주실 수도 있겠네요. 저보고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일단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예. 자, 이렇게 3일간 저희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또 중계를 해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선수들을 또 다시 한번 또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가지 못했던 선수들의 그 열정 또 간절함을 좀 보는 순간이었고요. 또 올림픽을 다녀온 선수들 좀 지치지 않았을까? 많이 아플 텐데, 근육의 피로가 안 풀렸을 텐데,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을 텐데 하는 걱정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모든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좋은 네. 경기력을 보여줘서 좀 이렇게 고맙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그 올림픽을 경험하면서 탁구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원숙해진 그 탁구를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진 측면들을 좀 보고 네.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른 선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으로 좀 전달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과학이 함께하는 탁구, 네. 픽셀 스콥 회사가 제공하는 이 과학적인 탁구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해서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탁구 또 대한 탁구협회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또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회가, 세계탁구연맹에서 이 출전 랭킹을 제한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들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조금 더 잦아들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 더 많이 또 선수들에게 응원과 에너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 말씀에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맡고 계시는 박지현 해설위원, 캐스터는 박재범이었습니다. 그리고 픽셀스코프 픽셀캐스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대회에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